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우리 그 신수지 씨가 네. 열애 소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게 걸린 건가요? 아니면 걸린 게 아니고요. 걸려서 밝힌 그 건가요? 저희 볼링장에 다니시는 측근이 다이렉트로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네. 기자분에게? 네. 꼰주는 네. 그렇게 전에 들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초반부터 그거를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분을 뭐 이렇게 색출하거나 이런 작업은 안 했죠? 아, 네, 뭐, 네, 거기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볼링장에서 치다 보면 사람들이 원치 많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열애설이 나게 되면 인정을 하자고 미리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그 기사를 예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 인정을 한 0.1초 만에 네. 제일 빨리 한 것 같아요. 아, 아니, 볼링이 요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하기 너무 편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계절의 영향도 안 받고. 아니, 그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로. 돌고 도는 거지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김수현 씨랑 이용기 오빠와 이런 분들의 시너지가 아닐까. 네. 여성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 많아요. 여성분들 당연히 있어요. 또 기운 짜려고? 갑자기 오실 것 같아, 오늘. 아니, 거기서도 그 둘의 두 분에서 눈이 맞아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좋은 모임이네요. 저도 한번 가입을 한 거예요. 심청이도 할게요. 아주 이제 작성했군요, 우리. 아니, 프로 볼링 선수가 된 거죠? 네, 지금 프로 4년차예요. 어. 야, 네. 대단합니다. 좀 성적이 좀 어때요? 성적은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잘할 때는 중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중간으로. 프로는 그 시험을 봐요? 네,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여자 같은 경우는 12게임씩 이틀을 쳐요. 그래서 24게임 평균이 185가 오우. 1차예요. 아하, 그리고 185. 정확히 일주일 뒤에 2차를 또 봤는데 거기서 통과한 사람들이? 네, 아, 195.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교육과정을 또 거쳐요. 교육과정은 이제 통과된다. 네. 근데 그 저기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그 볼링 칠 때 네. 훅을 못 넣습니다. 아, 네네네. 아마추어들은 못하지. 그냥 직진이거든요. 앞에 보고 그냥 직진이에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나. 나는데 저희 동현이도 부전자전이더라고. 걔도 그걸 훅을 못 넣더라고. 아, 근데 그 훅은요. 공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볼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고 네. 마이볼을 선수를 맞추잖아요. 네. 그 안에 회전 코어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략지를 탁 튕겨주면 볼이 가다가 기름이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이렇게 있던 축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로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정말 조금 이만큼만 돌려주면 공이 가다가 기름 없는 부분에서 확 돌아 들어옵니다. 튕겨줘야 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버지는 뭐 훅을 못 넣는 다치더라도 자식은 훅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 굉장히 가슴 아파했는데 아, 그렇구나.